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인데요. 마음 편한 베트남 간 푸틴 원자력 투자 관계 강화 약속이라는 기사입니다. 2023년도 6월 20일자 기사인데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현지 시간 베트남을 다섯 번째로 방문해 양국 우호 발전과 원자력 분야 투자를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적으로 고립된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여론이 좋은 베트남을 방문해 관계 강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지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 방문 당시 지각한 여파로 베트남에도 약 2시간가량 늦게 도착해 당초 19에서 20일 베트남에 머무를 예정했지만 당일치기로 축소됐다. 이날 오후 12시쯤 푸틴 대통령이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동하기에 베트남 주석궁에 도착하자 탕웅 황성에서는 F-21발이 발사됐다. 푸틴 대통령은 만 하루가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또럼 주석에 이어 판민진 총리, 유엔 부총 공산당 총비서, 전 타이먼 국회의장과 각각 회담한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럼 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독립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해치는 제3국들과 동맹과 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다자적 외교 정책을 갖고 있지만 항상 구소련과 러시아의 지원을 기억하며 러시아는 베트남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베트남과 관계 강화가 우리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토모 베트남 내 원자력 과학기술센터 프로젝트를 위해 양해각서, 고등교육 분야 협력, 과학교류 협력 등 11개 사안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다. 20여 개 문서 합의란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마지막 방문은 2017년이었다. 베트남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오선에 성공한 이후 중국과 북한에 이어 세 번째로 방문한 국가이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연전 기고에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균형적 입장을 보여준 베트남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베트남은 국제법과 평등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세계 질서 강력한 지지자라고 칭찬했다. 베트남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다 국제적 평판이 땅으로 떨어진 푸틴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다. 다른 데는 체포하죠. 베트남 ICC 회원국이 아니란 점 이외에도 양국은 1950년 수교 이래 줄곧 우호 관계를 형성했다. 양국 관계는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권력 서열 1위 응우옌 추종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를 비롯해 베트남 지도부에 러시아 구소련 유학파가 많다. 양국은 국방 영역에 특히 밀접해 베트남 무기 중 러시아산 비중이 약 60에서 7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자기 고립을 좀 깨기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했겠죠. 그리고 또 베트남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많이 발전하고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을 경제 모델로 삼은 주변 국가들은 모두 성공한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은 주변국에 가능성을 전달해 준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서 바이든이나 푸틴이 눈독을 들인 이유이고 우리나라 교육도 세계 1위국으로 베트남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나 베트남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모두 허용하는 중도를 지킨 평화주의자 국가입니다. 참 영리하고 똑똑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미국에 치우친 국제교류보다는 베트남이나 인도의 외교관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공산이나 자유주의 너무 빠져 있는 것보다는 자국 위주로 중립을 짓고 평화를 지키는 인도나 베트남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스위스나 태국이 총알을 피해가고 자기 나라의 유물을 같은 걸 건축이라는 것이 그대로
잘 유지해서 지금 관광장으로 태국이라든지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 공산권이나 민주주의 체제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위스라든지 저기 태국 같은 나라는 오늘날에도 태국의 사원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전쟁에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라든지 이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렇게 그 냉전 체제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다 고루고루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더군다나 한국은 지금 뭐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뭐그 저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하는데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는 지도자들이 먼저 빨리 꿰뚫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립국이 원수질 것도 없지만은 중립국으로서 평화주의 노선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향신문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로 마음 편한 베트남에 간 푸틴 원자력 투자 관계 강화 약속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